부자들이 사는 공간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공간과 물건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수많은 부자들의 집을 방문했던 공간 정리 전문가 정인숙 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해지는 시기에는 공간도 엉망이 되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비교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왜 청소와 정리정돈에 집착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윌라 오디오북 잘되는 집들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자들이 청소에 집착하는 이유와 공간을 대하는 부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자들이 청소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부자들의 머릿속은 청소 말고도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집에서만큼은 정신적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적게 간결하지만 감성 있는 공간을 원하죠. 이렇게 물건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두 번째로는 필요한 물품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부자들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자잘자잘한 곳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이게 누적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곧 창의성으로 이어집니다. 투자나 사업에 있어서 현명한 의사결정은 필수예요. 하지만 지저분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본능적으로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정신이 산만해져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잘 정돈된 환경에 있으면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가 있죠. 결국 부자들은 정신적 안정, 쾌적함,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청소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소비 습관은 일반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부자들은 물건이 아니라 공간에 집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공간을 가꾸는 이유. 그 이유는 공간을 확보해서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기적으로 공간을 정리하는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과 생산성 극대화 때문이에요.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물건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공간을 누리는 시간보다 정리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정말 중요한 물건인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인생의 핵심에만 집중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습관은 정리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화두이기도 하죠. 핵심을 짚을 줄 아는 사람은 투자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괜히 잘못 샀다가 멘탈 털리는 집 10채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더 나은 것과 같은 이치예요. 부자들은 어설픈 물건으로 공간을 꽉 채울 바에는 차라리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그들은 물건을 비움으로 해서 찾아오는 쾌적함과 자유감을 만끽해요. 두 번째, 부자들은 옷을 정리하면서 마인드를 정리한다.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옷 정리입니다. 이상하게 버린다고 버렸는데 옷을 넣을 공간은 항상 부족하게만 느껴지죠.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어도 일시적일 뿐 어느새 옷이 흘러 넘쳐서 서랍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느껴져 백화점에 가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뒤적거리는 것이 반복되죠. 하지만 부자들의 옷장은 사뭇 다릅니다. 부자들은 주기적으로 옷장을 정리해요. 그리고 마인드도 같이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소비를 하고 있는가? 선택과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정리를 미루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고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물음을 통해서 그들은 더 많은 옷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옷을 유지하는데 힘써요.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은 옷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라리 좋은 옷을 적게 사는 삶을 택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많은 옷보다도 세련되고 깔끔하게 입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옷장을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옷장을 자신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담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즉 좋은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보관하는 느낌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옷을 고를 때 단순히 브랜드와 가격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옷이라도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면요, 옷장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항상 양보다는 질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자들은 물건을 신중하게 고른다. 부자들의 집에는 대체로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비싼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특징은 그들의 가치관과 목표를 적극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건을 마치 투자 종목 선택할 때처럼 신중하게 고릅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비싼 명품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제품들이 단지 유명하고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오래 사용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물건이라는 확신이 들면 망설이지 않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요, 그들이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입니다. 그들이 물건을 고르는 기준은 일반적인 유행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시장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감성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마치 일상 속에서 숨겨진 보석을 발굴하듯이 말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무분별한 유행을 쫓는다거나 남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 번째 특징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부자들이 청소에 집착하는 이유, 그리고 공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소비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윌라의 오디오북 잘되는 집들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생각 정리, 공간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윌라에서 무료 쿠폰 1000장을 받아올 수 있었어요. 쿠폰 사용하시면요, 윌라를 2주간 무료로 체험해보실 수 있고요, 6개월간 30% 할인된 금액으로 오디오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쿠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윌라에서 오디오북을 한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운동할 때, 이동할 때,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나 청소할 때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주로 자기계발서를 위주로 듣지만 요즘에는 또 철학,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